사진으로 담은 영화 이야기,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들 이야기, 신의 초대석. 열정 충만한 치어리딩으로 대한민국 온 국민들에게 응원을 보내는 영화입니다. 보고 나면 힘이 불끈 솟아나는 영화 빅토리에서 우리 배우 혜리 씨가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혜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도 여러분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인사해 주시고 계세요. 우와, 지혜타운. 6824님이 혜리 언니 나온다고 해서 회사에서 몰래 보라 켰대요. 아, 이렇게 우와. 몰래 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몰래 듣고. 네. 5293님이 혜리님 덕분에 화요병 퇴치했대요. 9월을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화이팅! 아, 저도요. 향선님이 우리의 덕선이 어서 오세요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미희님이 혜리님 등장과 동시에 어디서 후광이 환하게 비치는 것 같다고. 보라 켰는데 은혜 받았다고. 어깨선이? 어이구. 어쩜 그렇게 이쁘냐. 네. 아, 오늘 약간 아이고, 어깨를 이렇게 네, 드러내셨어요. 약간... 오늘 우아하고 너무 예쁘다고. 감사합니다. 오늘 그렇네요. 너무 예쁘죠. 선희님이 해리와 캔디는 진짜 사나이 여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네요. 맞아요. 2014년에 우리 1편에 출연을 했고 제가 2편에 출연했는데 그게 벌써 10년 전이라고. 딱 10년 됐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어디 마라톤 대회에서 마주쳤는데 해리 네. 씨가 먼저 이렇게 막 힘드셨죠 이러면서 인사를 해줬어요. 그래서 너무 맞아 어떻게 맞아 알지 이러면서 저희만 아는. 네, 너무 고마웠어요. 네. 그때 진짜 엄청 화제였잖아요. 그만한 장면이 그 이후에 예능 어떤 예능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진짜 사실 찍고 있을 때는 뭐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정신없잖아요. 보실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보다가 어떡하지? 약간 이랬어요. 놀랬어요. 뭔가 저는 원래 제 모습이 나왔으니까 저 때에 조금 더 내가 좀 진정하고 딱 이렇게 울지 않고 원래 훈련 받았을 때처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막 원래 본 모습처럼 네. 이렇게 해가지고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이랬는데 너무 좋아했죠. 네, 감사하게도. 근데 거기서 안 울 수가 없어요. 저도 맞아요. 엄청 울었고 그래서 예능에서 우는 게 너무 싫어졌어요. 그때 놀림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자기소개만 시켜도 맞아요. 서울랐잖아요. 거기에 갇히면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6844님이 혜리 씨 너튜브 채널 완전 제 최애래요. 브이로그도 너무 재밌고 헬스클럽 진행 너무 잘하고 맞아요. 게스트들도 장난 아니잖아요. 또 연예계 또 인맥 왕으로 또 유명하시죠. 인터뷰를 봤는데 자기는 이렇게 친하다고 안 하고 물어보면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지 아시죠? 네, 이게 애매하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친하다고 하기도 그럴 때가 있고 좀 어떻게 얘기하지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네.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장단점이 있으면 내 단점도 이 사람이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이걸 단점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해를 한다고. 그 인터뷰 보고 되게 네. 많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 혜리 씨가 저도 봤지만 이렇게 밝게 먼저 이렇게 막 해주시니까 인맥이 안 늘어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또 이제 이렇게 선배님도 네네. 진행하시다 보면 마주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저희는 한두 번 보고도 되게 반갑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더 그래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석에서 계속 만나기가 사실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서로. 쉽지가 않으니까 정말로 계속 보는 친구들은 막 많지 않은데 이제 너무 고맙게도 저 뭐 한다고 하면은 나와주시고 하니까 그게 너무 전 감사한 것 같아요. 혜리 씨가 좋은 사람이니까. 아유, 아닙니다. 9036님이 헬스클럽에 출연하는 게스트들을 위해서 또 직접 칵테일을 만들어준다고. 이거 어떻게 배우신 거예요? 당일에 제가 약간 즉석에서 배워. 진짜요? 이렇게 코너를 짜서 약간 레시피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이거 뭐 몇 밀리리터 이거 몇 퍼센트 이렇게 해가지고 즉석에서 좀 출연하시는 분들도 네. 술을 잘 드시는 분들이 있고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섞고. 따라서 네, 네. 맞아요. 그게 더 대단하네요. 즉석에서 네. 조제를 하는데 다 맛있어 하시고 대단합니다. 조금 먹기 힘들었었던 것도 있었는데 근데 너무 다들 그래도 괜찮은데요 하면서 잘 드셔주셔가지고 감사했죠.
이 너튜브 채널에 초대해서 꼭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많았지만. 아, 사실 진짜 나와주시는 것만으로도 다 너무, 너무너무 감사한데, 선배님도. 아,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 저 말고 또 다른 사람. 뭐 외국 사람도 괜찮고. 아, 네. 저는 근데 사실 운동선수분들이 아직 안 나오셔서. 아, 그러네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요. 한번 대화해보고 싶어요. 아하. 올림픽 나가셨던 뭐 신유빈 선수나. 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뭐 오상욱 선수님이나. 어땠을지가 너무, 제가 올림픽을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네. 아, 너무 잘 봤죠. 네. 아, 너무 재밌겠네요 또. 정수님이 아, 또 난리죠. 혜리 씨가 탄수화물 단식으로 살을 뺐다고 들었어요. 저는 빵이랑 면을 엄청 좋아한다고. 어떻게 참았냐고 빵 당길 때. 그래서 제가 그 실패했어요. 아! 참을 수 없어서. 아, 빵 때문에. 네. 아하. 너무 신기한 게 네. 제가 빵을 잘 안 먹어요. 네. 원래 평소에 오. 밥을 훨씬 좋아하고. 네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밥은 별로 안 땡기고 빵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달달하고 막 이런 게 네. 하고. 막 딸기잼, 네. 버터 이런 게 너무 땡겨서 희한하다 이거 참. 밥은 오히려 참을 수 있는데 빵이나 군것질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뭐 빙수, 아이스크림 이런 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포기했어요. 그래도 되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더 예뻐졌다고 막 난리였는데. 와, 이거 어떻게 했어요? 저는 사실 하루에 반공기 반공기 이렇게 한 공기를 먹거든요. 진짜 쌀만 줄여도 좀 유지가 되고 빠지더라고요. 얼마나요? 저는 계속 몇 년 동안 아점으로 반공기, 저녁으로 반공기 먹는데 이것만 지켜도 진짜 빠지는데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지키기 힘들잖아요. 네, 근데 야식은요? 야식은 배고프면 뭐 곤약 젤리 먹든 아니면 저녁을 포기하고 과자를 먹어요. 그렇게 좀. 맞아요. 네. 과자가 진짜 땡기죠. 네. 이상하게. 과자 너무 좋아해가지고 빵도 좋아하고 해가지고. 이거 근데 5개월 동안 어떻게 이걸 더 줄이고 끊었어요?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그 빅토리 끝나고 네. 빅토리에서 보시면 되게 좀 고등학생이고 네네. 그리고 되게 친구들이 뭔가 선망하고 뭔가 든든한 그런 느낌의 친구였으면 좋겠어가지고 원래보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증량을 좀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영화가 끝났는데도 네. 계속 증량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 쉽게 안 빠지죠. 네. 그래서 유지도 아니고 계속 증량이 되는 거예요. 이게 먹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제가 올해에 이제 다른 영화 들어가기 전에 네. 이건 안 되겠다. 급하게 뭔가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선택한 방법이었는데 효과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탄수화물만 끊어도. 네. 근데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딱 이제 목표한 정도에 근접하고 아, 못하겠다 이러고. 아, 쉽지 않습니다. 네. 사실 혜리 씨가 먹는 걸 엄청 좋아하고 또 잘 먹는다고. 맞아요. 허거를 15만 원어치 시켜 먹어서 가게 직원이 진정 좀 하라고 했다고. 아, 허거가 제일 좋아하나 봐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찌개 종류 진짜 좋아하고. 아, 안 되는데 국물 짜고. 맞아요. 네. 탕 네. 그리고 국물에 빠진 고기나 채소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맞아요. 그래가지고 허거, 샤브샤브 이런 종류 진짜 좋아하고 김치찌개. 안 돼요. 너무 좋아하지만 안 되죠. 그럼 만약에 무인도 들어가서 한 음식만 1년을 먹어야 한다 그러면 김치찌개 하실 건가요? 아, 허거? 밥도 있나요? 밥도 되죠. 밥도 되나요? 네. 김치찌개 이제 비계 있는 돼지고기 들어갈 수 있나요? 네네. 뭐 상관없죠. 그러면 저는 그걸로. 아, 그렇게 김치찌개 밥. 아, 너무 좋네요. 네. 평소 이렇게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냐고. 저 사실 되게 신기했던 게 별로 많이 안 하거든요. 평상시에 그냥 배달 많이 시켜 먹고.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그쵸.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밀키트 같은 거 먹고 하는데 또 가끔 요리를 해요. 그럼 맛이 나는 거예요. 잘하나 보다. 어머니가 잘하세요? 혹시? 잘못 물어봤네.
않아요. 엄마가 싫어해요. 이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냥 잘한다 본인이. 어머니 좋아 잘하시는 음식이 있으세요? 네네. 좋게 대답을 했네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약간 하게 되죠. 네, 그 감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맞아요. 된장찌개를 처음 끓여도 맛이 맛있어. 나고 예, 맛있고 뭐 맛에 도봐 도전 맛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간긴가 봐요. 간신 이렇게 간을 잘 알면 네. 요리를 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맛을 같아요. 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가끔 하는데 이제 가끔 할 때 좀 만족스러운 편. 그렇군요. 또 엄청 요리에 저는 약간 간신이에요. 간기라서 진짜 저도 하면 하는데 남편이 뭐 많이 해야 되니까 넘겨줬는데 저도 한번 하면 맛있는 거예요. 저 왜 맛있지? 두 분이 다. 아 근데 많이 넘겼죠 이렇게. 저는 진짜 많이 따라 하거든요. 아 진짜요? 네, 뭐 만들 때도 약간 이제 이름 붙여서 네. 이름 붙여서 짧고 간단하고 하니까. 아유. 근데 진짜 너무 간편하게 최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따라했다는 말 너무 좋아하는데 전해드릴게요. 아, 듣고 있을 수도 있고. 네. 5663님이 또 해리 씨가 방탈출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 땡플릭스 예능 미스터리 네. 수사단에 또 출연을 했었죠. 맞아요, 맞아요. 그 이후로도 막 전국 투어를 할 정도로 좋아한다고요. 진짠가요? 저는 약간 이제 촬영하다가 비는 시간이나 그런 시간 있으면 체크해요. 근처에 뭐 있는지 방탈출 카페를 체크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커뮤니티나 어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순위가 나와요. 그 직접 하신 분들이 맞아요. 정하죠. 네, 평점을 매기고 남기죠. 많이 하시는 순서대로 그 순위가 나와서 딱 그 상위권에 있는 곳들은 무조건 가려고 하는. 와 어려운 것도 도장 깨기를 하시는군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너무 도장 재밌네요. 깨기.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기 시간이 기니까 네. 지방도 많이 가고. 0241님이 저는 응팔 보면서 해리 씨 팬 됐어요. 너무 많죠. 근데 해리 씨가 나오는 드라마 영화 작품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혹시 작품 선택하는 기준이 있냐고. 맞아요. 약간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궁금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그래서 당기고 네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뭔가 우리가 사는 얘기들 뭔가 이런 장르들이 좋았었는데 이번에 빅토리도 그래서 좀 선택을 했군요. 네네네네. 너무 따뜻하니까 또. 맞아요. 5903님이 영화 빅토리 개봉 첫날 봤대요. 너무 재밌어서 동네방네 소문을 냈다고. 부모님 모시고 한 번 더 보고 이번 주말에 친누나 데리고 가서 한 번 더 볼 거래요. 진짜요? 와 N차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어디서 보실 거예요? 그것까지 알려달라. 제가 찾아갈 수도 있어요. 정말요? 무대 인사 계속하고 있어요? 저 무대 인사 공식적인 거는 이제 끝났는데 네네. 제가 가끔 서프라이즈로 그냥 가거든요. 진짜요? 세상에 와 갑자기 와 너무 빅 이벤트네요. 네. 세상에 이렇게 그 제가 저번 주였나 퀄트쇼 하다가도 끝나고 이제 보신다는 분들이 있으면 어디서 보세요 이러고 네.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여러분. 지금 가신답니다. 네 되면 간다고. 민경님이 저번에 목동 메가박스 저자분들 갔다가 갑자기 나타났대요. 목격담이 왔어요. 네네네네. 기절할 뻔했대요. 와 혜리님이 빅토리 홍보 때문에 오셔서 팻말 들고 계셔서 바로 네. 빅토리 관람했다고. 다른 영화 보시러 갔다가 바로 어머 감사합니다. 효과가 있네요. 네. 진짜 네. 아니 근데 정말 너무 되게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 이런 서프라이즈 게릴라 무대 인사를. 그리고 제가 그 티켓 판매하는 데 서 있어요. 그냥 사가라고. 최고다 진짜. 이 너무 안녕하세요. 잘하겠네요 홍보팀에서. 저는 그 해리라고 하는데요. 네, 빅토리에 나오는데 빅토리 보실래요? 같이 보실래요? 이러면서 이제 진짜 너무 열심히 하네요. 너무 멋있네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이제 관객분들 반응도 보고 네. 이제 좀 밖에 나갈 일이 없잖아요 저희가. 근데
뭔가 맨날 이제 SNS나 이런 걸로 소통을 하다가 직접 이렇게 만나고 사진도 찍어드리고 하니까 너무 저도 되게 많이 에너지를 받고 해봐야겠다. 재밌었어요.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이쯤에서 혜리 씨 신청곡 하나 듣고 2부에서 영화 빅토리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겁니다. 좋아요. 유진스의 디토 가져오셨어요? 네. 이유가 있을까요? 아, 그 저희 영화 보시고 관객분들이 거제 디토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런 네. 화면. 그 감성이라고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99년 디토 99년 버전 디토라고 네. 하셔서 즐거웠습니다. 우리 이거 함께 듣고 영화 빅토리 얘기 나눠볼게요.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박하선의 시네타운. 시네타운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혜리가 사랑하는 박하선의 시네타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민주님이 이 정도면 영화 이름을 빅토리가 아니라 게릴라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야? 바꿀게요. 병기님이 빅토리 무대 인사 두 번 갔는데 배우들 텐션이며 서비스며 완전 최고였대요. 무대 인사 많이 다녔는데 와 제일 유쾌했던 것 같다고. 세상에나. 감사합니다. 저희는 사실 이왕 하는 거 한 분의 관객이라도 더 직접 만나자 약간 이런 모토가 세상에. 생겨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이런 배우 없죠 진짜. 1538님이 주말에 중딩 아이들이랑 애들 친구 엄마랑 봤대요. 애들보다 81년 82년생 엄마들이 더 신이 나셨다고. 학창시절에 많이 들었던 노래들이라 또 계속 엉덩이가 들썩들썩했대요. 이거 진짜 남녀노소가 봐도 되는 그런 맞아요, 영화인 맞아요. 것 같아요. 자, 영화 빅토리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이죠. 시네타운 듣고 극장에 가면 바로 만나실 수 있는데요. 아, 저는 사실 여기 안 나오시면 잘 안 보게 돼요. 왜냐면 일단 나오시는 분 것만 봐도 바쁘니까. 근데 빅토리는 해외에서 상도 받았다 그러고 그리고 뭔가 예고편을 봤는데 너무 유쾌한 거예요. 그래서 시사회 가서 그냥 초대도 안 하는데 가서 봤는데 진짜요? 네, 언론 시사회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감사해요. 너무 세상에. 잘 봤고 혜리 씨 우리 영화 빅토리 어떤 이야기인지 줄거리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 빅토리는요 1999년 세기 말에 거제에서 그 댄서가 되고 싶은 필선이 네. 미나와 함께 서울에서 세연이라는 친구가 전학을 와요. 네. 그 친구랑 치어리딩 동아리 밀레니엄 걸즈를 만나게 되면서 우당탕탕 펼쳐지는 소녀들의 이야기입니다. 네, 아유, 너무 재밌었어요. 네, 관객분들을 아주아주 응원해주는 그런 영화예요. 맞아요. 1984년 거제 고등학교에서 결성된 최초 여고 치어리딩 팀 세비들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래요. 맞아요. 실존 인물들 만나서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고요? 네, 제가 역할 이름이 추필선인데 그 실제로 밀레니엄 걸즈는 아니지만 이제 세비들의 네. 리더분이 한필선님이세요. 실존 이름이군요. 네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인사도 드렸는데 저 상상으로만 그때 당시에 치어리딩 팀을 만났으면 이런 정도의 에너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장난 아니에요. 에너지가 지금도 장난 아니에요. 어머 혜리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거제 말씀하시면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와우 세상에나. 우리 혜리 씨는 여고생 필선 역을 맡았다 그랬죠. 필선은 어떤 캐릭터인가요? 굉장히 걸크러쉬였고 멋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캐릭터보다는 조금 더 되게 강한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고. 맞아요. 거칠고 자기 중심이 뚜렷하고 친구들에게 리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저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친구의 뭔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한 그런 지점이 너무 멋있고 나도 멋있는 지점이 있을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혜리 씨는 영화 빅토리 시나리오를 처음 받아서 읽고 너무 완벽해서 출연을 고민했다고요? 왜요? 왜냐면 좀
제가 원래 늘 자신감이 있는 편이에요. 뭘 할 때. 근데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투리도 해야 되고. 아, 너무 잘했는데.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 살던 사람처럼. 아, 진짜 열심히 하나하나, 네, 대사 하나하나 열심히 했는데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았어요. 치어리딩도 해야 되죠. 네, 네. 춤도 춰야 되고 사투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인물도 너무 멋있고 네. 하니까 아 나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없어요, 않을까?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이거 혜리 씨만 할 수 있어요. 이게 걸그룹도 해보셨으니까 네. 이거는 보면서 아 이거는 혜리 씨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자신이 없어서 처음에는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필선이 연기하면서 어린 시절 혜리 씨가 시골에서 오래 살았던 경험이 또 도움이 됐다고요? 아 그랬어요? 네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 왔어요. 네. 그 전까지는 조금 시골 쪽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별로 낯설지가 않았는데 약간 서울에서 계속 살던 네. 친구들은 좀 신기해하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저도 어렸을 때 막 그 동네에서 띵동띵동 아줌마 뭐 질 수 있어요? 이러면서 찾아가서 놀고 막 했던 네, 그런 곳이라서 어디였어요? 네. 저는 경기도 광주였는데 광주시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면 장심리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살고 만선리라고 하시면 네. 곤지암에서 네. 조금 더 들어가고 네. 그쪽에 살았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그쪽에 아빠 맞아요. 친구분이 있어서 고등학교로 많이 갔었는데 맞아요. 되게 시골시골하고 좋죠. 좋아요. 네. 좋아요. 동현님이 빅토리 여러 번 봐도 재밌었대요. 혜리 배우 경상도 사투리 연기 좋았고 저 진짜 경상도 살다 오신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사투리 연기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냐고. 아까 어떻게 하나하나 준비하신 거예요? 진짜 약간 이게 정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사투리의 음가가 네. 조금이라도 다르면 아 아닌데 그쵸, 이렇게 그쵸.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이 뭐라고 해야 되죠? 네, 이 네. 음을 정말 다 외우다시피 해서 모든 대사를 그렇게 노래처럼 외웠던 것 같아요. 무슨 녹음을 받아서 외웠나요? 맞아요. 그대로? 녹음도 받고 현장에서도 계속 세환 배우는 부산 출신이어서 네. 세환 배우한테 계속 물어보고 너무 좋았겠네요. 체크하고 맞아요. 자 4934님이 빅토리 보면서 내 안에 뿜어져 나오는 힙합 열정 잠재우느라 몹시 힘들었다고 추억의 노래들이 나와서 너무 신났다고 또 이 힙합 연습을 하면서 힘든 점은 없었냐고 물론 춤을 워낙 잘 추지만 아니에요 제가 다들 아 근데 혜리는 원래 춤을 췄어 안 힘들었지 않았을까 했는데 저 진짜 첫 번째 레슨 영상 공개하고 싶어요. 아 공개 공개하겠습니다. 정말 공개하나요? 저는 약간 거울 속에 제가 네. 나 그래도 나름 춤을 췄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이게 선이 너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너무 4개월 전부터 이렇게 연습을 했다고 11곡을 네. 총 따지면 11곡이었었는데 그리고 제가 힙합을 해본 적도 없지만 극 중에서는 댄서가 되고 싶고 네, 엄청 힙합을 잘해야 되잖아요. 추고 싶은 굉장히 잘해야 하는 친구였어가지고 여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4개월 동안 그 선생님이 조금 놀라셨어요.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레슨을 많이 하실 줄 몰랐어요.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너무 고생했겠어요 진짜. 혜리 씨가 94년생이에요. 그래서 네. 2000년대 초반 음악들 중에서 익숙하지 않은 춤 뭐 음악들 많았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가수분들은 옛날 음악도 많이 들으시지만 또 치어리딩까지 하느라 진짜 와 그 칼각 맞추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치어리딩 연습도 너무 힘들었겠어요. 맞아요. 또 이제 다른 친구들도 저희 아홉 명이 네. 똑같이 해야 되니까 해야 하니까 맞아요. 제가 막 센터 맞춰 하는데 어디 어떻게 맞춰요? 약간 처음에는 동선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 이제 말해 줘야 될 정도로 쉽지 않았죠. 펌프도 처음 해봤다고요? 처음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잘한 거예요, 또 세상에. 펌프를 실제로 연습실에 가지고 가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연습실에 늘 펌프가 있었어. 와,
그랬군요. 자, 이쯤에서 또 혜리 씨 신청곡 하나 드릴게요. 네. 어, 영화 빅토리에서 이게 박진주 씨가 부른 건가요? 맞아요. 빅토리. 박진주 와. 선배님께서 네. 불러주셨어요. 네. 저희 이제 그 대표님, 제작사 대표님이 써니를 제작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인연이 네. 있으셔서. 네. 아, 그랬군요. 너무 잘 어울 찰떡처럼 어, 불러주셔가지고 또 써니 느낌도 나고 그랬어요. 네. 자, 우리 박진주 씨의 빅토리 듣고 계속 혜리 씨랑 이야기 나눠볼게요. 좋아요. 7392님이 혜리님 와 지금 저희 이거 보고 웃고 있었는데요. 혜리님 팬인 7살 딸이랑 빅토리 같이 봐도 될까요? 네, 12세 관람 갔는데 이게 보호자 같이 보면 맞아요, 괜찮죠? 맞아요, 가능합니다. 네, 네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자극적인 게 없어서 아이들도 많이 네, 와요. 네, 아 아이들도 지금 빅토리를 아, 네, 아기들이 네. 진짜 네. 좋아하고 오, 맞아요. 많이 와서 너무 신나해서 저도 막 너도 재밌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러면 알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봐도 됩니다. 그리고 혜리님 중2 담임 선생님이 저희 외숙모래요. 그니까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오. 저 진짜 아 성함이 아 정말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오. 외숙모니까 그죠. 저 진짜 약간 많이 혼났던 것 같아요. 어 왜요? 너무 그때부터 사랑스러웠을 것 같은데. 저 반장이었거든요. 네. 어, 그거 봐요. 반장이었는데 오. 약간 이제 늘 뭔가 시끄러워서 온다. 아, 에너지가 넘쳐서. 네. 어. 쟤는 왜 이렇게 뭐 달라고 저러지? 약간 아. 이러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네. 0261님이 빅토리 밀레니엄 걸즈 팬이 됐대요. 제가 거제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어머, 그렇구나. 근데 진짜 제주에 그런 친구들 많았대요. 진짜 거제에서 섭외했나 싶을 정도로. 아하. 와. 진짜 영화 빅토리에서도 어, 저 사람 누구지 하면서 막 찾아봤었는데 네. 뭐 정아 씨도 그렇고 뭐 세환 씨도 그렇고 그 아람 씨도 그렇고 누구야 이러면서 막 찾아봤거든요. 맞아요. 빅토리로 데뷔한 배우들도 많다고요. 맞아요. 연기 한 번도 안 해본 친구들도 진짜요? 있고. 세상에. 그래서 저도 처음에 저도 처음 본 배우분들이 네. 많으니까 약간 밀레니엄 걸즈 오디션 하고 오. 딱 처음 모아놨을 때 그 기분이 딱 들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 밀레니엄 걸즈 같다 되게 약간 처음부터 찰떡이었던 것 같아요. 오. 그 친구들이랑 캐릭터랑. 정말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진짜 그 여자들끼리 뭐 남자도 있었지만 모이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진짜 여고같이 사실 그래서 영화 보신 분들이 남녀공학인데 네. 아 여군 줄 알았어요 이런 오, 분들이 저도요. 아 남녀 공학이었어요 거기가.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축구부가 있으니까. 네네. 근데 여고 같다고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되게 웃겼어요. 또 그게 촬영장 분위기가 녹아 있던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아홉 명의 배우들끼리 반지도 탄생석도 막 맞추고 그랬다고. 맞아요. 아 오늘 안 끼고 왔네. 제 맨날 무대 인사마다 끼고 다니는데.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소희 역할 네. 최지수 배우가 네. 이렇게 만들어주고 스트랩도 만들어주고 헤리 이렇게 써 있어요. 친구들이 너무 귀여워요. 정말 제가 무대 인사 만약에 스케줄 때문에 못 가는 날은 언니 사진 프린트해서 다녀도 돼요? 막 이러면서 언니 사진 골라주세요. 아 세상에 그렇게까지 귀여워요. 근데 막 촬영 끝나기 4일 전에 진실 게임하면서 울었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멤버들끼리? 제가 약간 세환 씨랑 저랑 동갑이에요. 아 진짜 친구군요. 네네 그래가지고 세환 씨는 되게 막 뭐 애들아 어때? 뭐 되게 잘 챙겨주고 잘 케어를 잘 해줬는데 저는 뭔가 신경을 잘 못 쓴 것 같은 거예요. 오, 안 그랬을 맨날 것 같은데? 혼내기만 하고 막 잘하자 이러면서 그 얘들아. 역이 그런 역이니까 네,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아서 끝날 때쯤 되니까 아 뭔가 내가 조금 더 다정하게 잘 말해줬으면 더 친구들이 잘 대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안한 게 너무 갑자기 막 올라와가지고 혼자 막 미안해 이러면서 역할을 또 집중하느라 분명 잘했을 거예요. 네. 5483님 아 맞아요. 현봉식 씨가 아버님으로 나오는데 진짜 그 장면 보면서 안 울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는 10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맞아요. 진짜 어쩜 이렇게 아빠 역할을 그렇게 잘하세요. 두 분 연기 때문에 울었어요. 진짜요? 아마도 네. 제가 알기로는 아빠 역할 처음 하신 걸로 진짜요? 알고 있어요. 세상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시지? 그니까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네. 이제 그 감정씬이 있잖아요 네네. 영화에 근데 선배님이 긴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님 왜 긴장하세요? 긴장할 건 저예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배님이 나 이런 정도의 감정씬을 안 해본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작품을 진짜 많이 하시고 연기하신 지도 오래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선배님도 긴장을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시 들어가니까 너무 잘하셨죠. 그러니까요. 배신감. 배신감. 저절로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서로. 네. 아,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찾아가서 본 건데 뉴욕 아시안 영화제에서 스크린 인터내셔널 라이징 스타 아시아 어워드를 수상을 했어요. 신인 배우상인 거죠. 맞아요. 개막작으로 또 선정이 됐다고. 뉴욕에서 어땠어요? 네. 뉴욕에서는 저는 처음 이제 관객분들 반응을 본 거잖아요. 네. 근데 같이 영화를 봤거든요. 저도 처음 영화를 네네. 본 거였고 진짜 너무 너무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되게 감격스러웠어요. 네. 이분들이 이 정서를 다 이해하시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면서 반응이 너무 좋았어서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되게 큰 응원을 받고 큰 힘이 돼서 온 것 같아요. 진짜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순간을. 진짜 이 소식 듣고 와 드디어 또 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목격담이 많이 있네요. 집에 많이 계신다고 들었는데 민구님이 피자 가게에서 알바할 때 오신 적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손을 덜덜 떨다가 콜라를 쏟았대요. 근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사과드렸는데 괜찮다고 웃으면서 피자 너무 맛있다고 했는데 감동이었다고. 진짜요? 진짜 몰라요. 저 세상에. 피자가 정말 맛있었나? 그래도 불편할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힘이 됐대요. 아이고 지우님이 평일에 영등포 영화관 갔는데 해리 배우가 짠하고 진짜 같아요. 와 이건 진짜 찐 목격담이네요. 우와, 영화에 대한 애정과 진심이 느껴졌다고 신기했다고. 맞아요. 진심입니다 진짜. 5963님이 해리님 목동에 있는 한 영화관에 무대 인사차 오셔서 우연히 봤대요. 네.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저의 손을 잡아주면서 빅토리 얘기도 해주고 어머니 칭찬도 덤으로 해줬어요. 와 세상에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목동도 제가 이제 게릴라로 간 거였어요. 목동을 그때 그 컬투쇼 끝나고 끝나자마자 오늘도 목동에 있을까요? 네. 계시나요? 네. 혜인님이 저 오늘 저녁에 빅토리 보러 가려고 하남 메땡박스에 7시 5분 예매해뒀어요. 진짜요? 네. 기대된다고. 감사합니다. 네. 아 벌써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진짜요? 네. 벌써요? 우리 광고 듣고 혜리씨와 끝인사 나눠볼게요. 영화 빅토리 놓치기 아까운 영화입니다. 지금 영화관에 가면 바로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빅토리 보러 가실 관객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극장에서 안 보면 후회하실 겁니다. 맞아요. 봐야 됩니다. 이거는. 보셔야 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영화 빅토리의 배우 해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와. 아, 듀스의 여름 안에서가 마지막 추천곡이네요. 네. 추천하시는 이유가? 저희 이제 또 그때 당시의 곡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나를 돌아봐가 나와요. 오, 맞아요. 근데 또 이제 계절이 계절이다 보니까 추천곡은 여름 안에서로 했습니다. 네. 아, 그 웹 세환 씨랑 엄청 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엄청 춤을 네네네. 추셨잖아요. 나를 돌아봐도 춘 거 봤었는데. 우리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네. 오늘도 갈까요? 갈까요? 게릴라? 이 근처에 있나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끝나고 바로는 스케줄이 사실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녁쯤에 혹시 열려있는 아까 7시? 있을까요? 저녁쯤에 몇 시? 어디요? 여기 한번 써주세요. 오, 가겠다고 지금. 네네.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만나요. 저희 목동 메가박스 가실 건가요? 와. 목동 메 어디는 여러분 계속 보러 가세요. 그러면 해리 씨가 어디에 나타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 네. 목동 메가박스 몇 시에 갈까요? 몇 시에? 5시 30분에 갑니다. 네. 그쯤 갈게요. 네. 어디 갈까요? 어디? 아니, 뭐 네. 별로 쉬는 시간도 없을 텐데 세상에. 영화는 6시 반 영화라고 합니다. 목동에서 메가땡스. 네,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진짜 가신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세상에 이런 진짜 그 없어요. 앞에 제가 서 있거든요. 갑자기 표준화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시네턴 듣고 왔어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6시 네. 반 이따 목동에서 또 봬요. 이따 만나요 여러분. 네. 꼭 만나요. 우리 디스 여름 안에서 이 곡 들으면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내 인생의 영화 최수민 성우님과 함께하고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 우리 혜리님이 클로징 멘트 해주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아이 감사합니다. 와, 이따 봐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